할렐루야. 10월 14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에 쓴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저는 어린 시절을 프랑스에서 지냈는데 요즘도 프랑스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눈이 갑니다. 알다시피 프랑스도 유럽 국가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곤욕을 치른 나라 중에 하나이죠. 이 가을이 되면서 다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프랑스에 널리 퍼지게 된 계기를 보면 지난 2월 프랑스 동부에 있는 뮬루즈라는 도시에서 5일간의 교회 큰 부흥 집회가 열렸답니다. 뭐 유럽 각국,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 안타깝게도 어떤 확진자가 있었던 것이죠. 집회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유럽 온 전역으로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나갔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집회만 2,500명의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됐답니다. 대구에서 신천지 집회 때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때는 무려 5,000명이라는 그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었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우리가 정말 확실히 아는 정보라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할 교회가 세균을 전파하게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사태 초기에 빠르게 대응해서 우리 회중의 안전과 그리고 또한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참 한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발병했고 그리고 전파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였고 해야 할 것과 그리고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현실을 인식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뉴욕 브루클린에서 정통 유대교인들이 격하게 데모하는 그 뉴스를 보셨을 텐데 뉴욕시에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서 시 당국이 실내에서의 집회를 1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그런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 유대교인들이 더 화가 났는가 하면 지난주가 바로 추수를 감사하는 유대교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유대교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와 그리고 또한 로마 카톨릭을 구분짓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예배의 신학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예배에 대한 이해. 우리는 이 칼빈의 가르침에 따라 spiritual presence, 즉 예수님의 영적 존재설을 믿고 따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그런 교리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예배는 설교가 예배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반면에 카톨릭 교회는 real presence, 즉 실제 존재설을 믿는데 바로 예수님의 영이 떡과 포도주에 임한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미사를 보면 설교는 상당히 짧게 합니다. 거의 10분 미만. 그러나 성찬식이 예배의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 예식은 상당히 깁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떡과 잔을 나누는 행위 그 자체가 이제 위험해졌기 때문에 회중이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 모여서 미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큰 타격이겠죠. 우리 개신교는 어떤가요? 뭐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 나름대로 발버둥 쳤습니다. 우리 영어권에서는 지난주부터 파킹랏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뭐 대부분의 교회는 아직도 유튜브를 통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줌이나 뭐 페이스북, 인스타와 같은 SNS를 통해서 교제를 나눕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 성도들의 신앙 패턴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전문가들은 교회가 다시 리오픈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헌금은 줄어들고 회중 찬양은 거의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암울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직접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교회가 안전한 곳이라는 그런 인식이 바뀌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아예 교회에 오지 않을 것을 걱정합니다. 따라서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남지 못하고 문을 닫을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서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 이것은 유독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주로 낚시나 골프하러 가고 아니면 늦잠 자거나 브런치 먹으러 외식하는 사람들은 왜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처럼 주말에 늦잠 좀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서 옷 빼입고 운전해서 교회에 오면 목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싫은 소리만 잔뜩 늘어놓고 나중에는 돈 내야 한다. 그거 정말 싫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회중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비슷한 마음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 어떤 핑계나 자기 합리화로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사람들을 잘 설득시키고 타일러야 하는지라, 물론 혼자서 충분히 예배드릴 수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예를 들어 골프 코스나 호숫가 또는 쇼핑몰 같은 곳에서 그런 모든 곳에도 하나님은 물론 계시지만 교회만큼 하나님만을 생각하기에 적합한 장소는 없다는 그런 주장이죠. 특히 우리 인간은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일과 같이 특정한 시간, 그리고 교회와 같은 특정한 장소, 그리고 회중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설명을 합니다. 아니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은 교회 밖에서 드리는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반쪽짜리 예배. 여러분, 영어로 예배를 worship 또는 service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worship service 그런 복합 명사를 사용합니다. worship service. worship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service 즉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온전한 기독교 예배의 실체라고 할수 있는데 교회 밖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섬김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교사나 성가대나 예배위원이나 식당 복사와 같은 사역을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worship은 할수 있으나 서비스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적 예배의 중요한 이유는 어느 정도 다 맞는 내용이겠지만 성도가 아닌 저와 같은 목회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목회자들은 주로 교회의 생존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숫자, 즉 교회 출석률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래 교회에 실질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한 영혼보다는 교회라는 그룹, 양떼를 더 신경 쓰게 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모든 인간은 다 걱정을 안고 살기 때문에 저에게 교회의 앞날이 걱정되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당연히 걱정된다고 대답할 겁니다. 물론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결국 각 성도들을 걱정하는 것이다라는 변명을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격동의 시대, 불확실한 시대에 교회와 사역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 과연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우리 신앙인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100불짜리 지폐에 인쇄된 인물,
누구인지 아시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1700년대 초반에 펜실바니아주에 있는 정착촌을 인디언 부족이 자꾸만 공격해서 그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이 프랭클린은 민병대를 이끌고 그곳에 있는 주둔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민병대를 따라온 어떤 장로교 출신의 군목이 있었는데 채플린. 그 프랭클린의 자서전에 의하면 이 군목은 병사들이 그 기도회, 예배에 너무 안 나온다고 프랭클린에게 자주 투덜거렸답니다. 이에 대해 프랭클린은 목사님, 그럼 병사들에게 매일 보급되는 럼주를 목사님께서 기도회 하기 전에 직접 배급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론 목사님 믿음에 꺼리낄 수 있겠지만 병사들의 마음은 확실하게 다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군목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프랭클린에 의하면 그 후로 병사들은 기도회에 빠지거나 늦는 일이 절대로 없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그 병사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죠. 럼주를 먹은 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이들은 그냥 기분이 좋아서 졸았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들은 뭐 술주정을 부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교회의 생존과 성장을 걱정하는 마음은 모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청사진, 즉 조금 더 큰 영적 원리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왜 우리가 하나에 된 공동체로 뭉쳐야 하고 여전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 시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이자 공동체가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웃사이더이셨고 독불장군의 길을 충분히 가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혼자서 질 것을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계셨지만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바로 열두 제자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었다는 것,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교만하지 말고 집단 지성을 무시하지 말고 남에게서 항상 배우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된 교회로서 신앙생활을 하면 상당한 유익이 뒤따르는데 삶의 지혜, 도움, 그리고 나눔, 그리고 책임감과 같은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참 질서 있게 변합니다. 실제로 주일 예배의 내용은 뭐 별로 특별한 거 없고 항상 반복적이지만 함께 예배 드리는 지체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이 어디쯤 왔는지 어디에 도달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혼자 집에 가만히 앉아서 두문불출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겠죠. 런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이것은 영국의 어떤 신문사가 상금을 내걸고 대중에게 낸 과제였습니다. 컨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1등을 수상한 대답은 런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좋은 동료이다 였습니다. 정말 여행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맞는 내용이죠. 아빠,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하는 것은 정말 극과 극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정이 길고 힘들어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길은 쉽게 느껴집니다. 여행하면 개인 여행과 그리고 또한 단체 여행이 있습니다. 뭐 각각 장단점이 다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개인 여행이 아닌 단체 관광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단순히 여행이라기보다 순례 여행입니다.
비록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지만 노아와 수많은 동물들은 그 비가 빠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1년 동안 함께 방주에서 생활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교회는 좋든 싫든 끝까지 여정을 함께 마쳐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로 인해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건강한 믿음은 서로 부대끼면서 부닥치고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둘째,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 예배의 출석률, 그 출석률은 그 교회의 생존과 관련됐고 반면에 한 개개인에 있어 공예배의 중요성은 그 개인의 믿음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러한 이유들은 예배의 중심이자 핵심이신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연세가 지극한 어르신에게 왜 교회를 일평생 다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 문제는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는 정확한 구절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비슷한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구약에는 야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예배의 대상이라는 본문 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17장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이 구절은 구약의 제사, 제사 제도를 언급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상당히 달랐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10계명 중에 4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인데 구약의 안식일 성수와 기독교의 주일 성수는 비슷하지만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체 노종을 하지 않고 그 어떤 종류의 노동을 하지 않고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상당히 경건하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보내는 개념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 그 자신도 안식일의 법규를 자주 범하는 그런 일을 삼았는데 마가복음 2장에서 병자를 고쳐주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많은 이들은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비록 다르지만 그 의미는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합니다. 뭐 그렇게 보면 신앙인들이 공예배를 드리는 구절들이 성경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으셨다고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바울은 회당을 찾아서 예배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에 관한 구체적이거나 어떤 간접적인 명령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등장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바로 주일 예배를 빼먹는 그리스도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명령이고 의미입니다. 성경을 종합해보면 많은 구절들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서적 근거를 제공해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명령은 아닙니다.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오래된 기독교 전통이자 신앙인의 마땅한 도리이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 주일 빼먹지 말고 교회에 나와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것이죠.
비록 공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구체적인 명령은 성경에 기록된 바 없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양떼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지 양떼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양떼의 비유, 이 양떼의 비유는 보통 공예배나 아니면 교회 출석과는 별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 상징이 거기 분명히 존재하죠. 교회를 또 다른 단어로 회중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congregation입니다. congregation. 이 congregation의 원래 의미는 모임, 어떤 집단이란 뜻도 되지만 그 원래의 의미는 양떼, 양의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니까 나머지 99마리를 아마도 안전한 울타리에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 양을 되찾은 후에 다시 무리로 그 양을 데리고 오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파고들면 목자의 행동 절대로 말이 안 됩니다. 이 비유가 주고자 하는 교훈은 요점은 바로 양 한 마리를 미친 듯이 사랑하는 그 목자의 마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 서두에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울리는 무리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사람들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다 반대했고 더 나아가 식탁 교제를 했다는 것이죠. 두 말할 나위 없이 비유에 나오는 목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 그 자신인데 예수님은 길을 잃은 양들을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발견할 때까지 여기저기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 잃은 양을 찾는 것은 누구에게 가장 큰 유익일까요? 물론 목자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마리 더 있는 게 덜 있는 것보다 더 나으니까요. 그러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대상은 다름 아닌 그 양입니다. 길을 잃은 어린 양. 무리를 떠나버린 양은 아마도 늑대나 사자의 밥이 되기 쉽상이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교회, 한 회중이 되어서 다 같이 예배하는 것을 애타게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양떼, 회중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방황하는 것보다 주님의 품 안에서 다른 99마리의 양과 함께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가장 안전한 보호와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라곤 오직 길 잃은 양을 무리로 다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양은 동물이기 때문에 양에게서 그 어떤 충성심이나 감사하는 마음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저는 비록 목회 경력이 짧지만 그렇다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고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민 목회에 대해 줄줄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언젠가는 너무 괴로웠던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 마음에 못 박고 교회 뛰쳐나가서 과연 얼마나 잘 살까. 본인은 그 아픈 마음을 최대한 그 순화시켜서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못 박는 것보다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목사들은 알면서도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더 배신감을 느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한 교회 내에서는 우리 직분을 막론하고 우리는 다 같은 양이다. 우리는 다 똑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속을 썩이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 암시하시지만, 바꾸어 말하면 우리 인간은 다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아서 스스로 길을 찾아서 다시 목자의 품으로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납득해야 합니다. 그만큼 회개는 힘든 일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양처럼 고집과 자존심이 세고 능력도 안 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애타게 선한 목자의 품을 바라면서 무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아, 내가 있을 곳은 이 산 꼭대기나 저 골짜기가 아니라 바로 목자와 다른 양들과 함께 있는 그곳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회개, 즉 하늘을 기쁘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선한 목자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음매 하면서 목자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무리를 뛰쳐나와서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것이 아니라, 좋으나 싫으나 양떼와 함께 말씀이라는 우리 그 울타리 안에 꾸준히 인내하면서 머무는 것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기뻐하시지만 또한 우리 안에 남아있는 99마리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찾는 정말 목마른 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이게 하사 우리로 감사와 찬양과 나눔의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현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는 멀어져 있지만, 모든 형제자매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교회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이 혼자서 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인간에게 동반자를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많은 신앙의 동료들과 믿음의 지체들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순례객으로서, 신앙 여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과 걱정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뭉치고 평화로울 때 서로 축복하면서 동일한 목표, 비전과 헌신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양이고 주님의 눈에는 아직까지 미흡하고 못마땅한 것이 많겠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마음을 본받아서 항상 서로 화목하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조용히 주님을 바랄 때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하게 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중보할 때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정의에 굶주리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를 나누게 하옵시고, 또 앞으로 베푸실 많은 은혜를 미리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치료자, 위로자 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